네, 막판 들어 흔들어내는 코스닥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서 이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주식의 김도영입니다. 네, SOS 좀 칠게요. 지금 막판 들어서 개인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코스피에서 끝이 났고, 어제 방어해주던 연기금 쪽에서 오히려 물량을 빼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전장의 모습하고 막판 오후 들어와서 크게 변화들이 좀 나타났던 것들에 많이 당황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 쪽으로 한번 놓고 판단을 해보면 연기금 쪽에서 실제 우리나라의 6월 달의 수출입 동향과 그다음에 DRAM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시장에서 징글벨이라는 표현도 있겠고요. 나도 많은 공모 주식수를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팜이 내일 이제 직상장이 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루머가 하나 있는데요. 연기금 쪽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시장을 방어했던 성격들이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스탑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외국인들도 프로그램 쪽에서 다시 한번 매도 압박 카드를 가동을 시켰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보시면 비차익 쪽에서 쏟아내는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목군들과 함께 투매성으로 살짝 비춰지면서 매도 압박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편에서 어떤 루머가 있었냐면 연기금이 내일 SK 바이오팜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기 위함이다라는 루머들도 좀 돌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놓고 보면 그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예를 들자면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실제 코스피 시장 쪽 SK 바이오팜이 최대 맥스 쪽에 시세를 뽑아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률의 3분의 1을 바이오 섹터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이 시간대에 표현을 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표식 코너 시간에서 같은 시간대는 아니었었죠. 실제 K바이오에 대한 외신들에 대한 고평가 논리들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부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시가 부근에서 SK바이오팜도 다시 한번 내일 핵심 전략이 되겠지만 종가상 기준에서 지금 75만 2천 원대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섹터적인 측면과 함께 지수 쪽의 위치에 영향력을 놓고 판단하면 부정적인 시각이다라는 거 반드시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또 하나만 잠깐만 보면 예를 들어서 오일솔루션의 모습을 볼게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체크해보실 게 뭐였냐면 어제 급등 이후에 단기적으로 재료를 해서 미국발 호재로 5G가 올라갔었죠. 그래놓고 나서 어제 부근에서 동반해서 이제 쉬어가는 올라올 때마다 지금 연기금과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모두 다 지난 4, 5, 6, 2분기의 모습과 다르게 특히 월말 효과와 월초 효과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계속해서 왔는데 그 부분의 아랫꼬리를 바로 연기금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기금이 탁 스톱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투매성 성격 쪽으로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건 지금 성장주나 또는 실적에 대한 스토리 전혀 상관없이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속에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 오후장 부근에서 특징적으로 나왔던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일봉 환율 차트이긴 한데요. 이렇게 있다가 이게 지금 위로 뽑혀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올라올 때, 자, 엔화, 유로, 네, 파운드, 그러니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5인방이 전체가 다 부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까지 있다라는 거 고려해 보면 여전히 2분기 수출입 동향 6월 마지막 부분 파동에서 추가적으로 그래도 기대를 했던 예상치를 마이너스 2%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보면 그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쳐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 부근에서 이렇게 먼저 쉬어갔고 코로나 2차 확진에 대한 우려라든가 위험성을 계속 만들지만 시장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공포적인 폭락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특징주 중에서 고려한 특징을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SK 머츄얼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시점에서 SK 머츄얼즈 같은 경우는 소부장 표현과 함께 실제 소재단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가져오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오이솔루션의 모습을 봤다라면 전반적으로 SK 머츄얼즈도 오늘 고가 플레이는 했지만 이 윗꼬리가 좀더 급하게 내려와서 대략적으로 20만 6천 원대까지
밀리는 패턴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을 한번 탈환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계좌를 이동시켜야 되는지도 분명히 보이겠고, 제가 지수보다는 종목에 계속 집중을 하자라는 표현을 계속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수 쪽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일명 고버스, 인버스라는 표현에서 현재 이 정도 변동성이 커진 위치를 가지고는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버스 시세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장중 1박 2일 코스닥의 트레이딩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 조절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입장을 한번 가지고 있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종목 상태 쪽에서는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방망이 짧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하는 부분에서, 자, 자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채널을 고정하셔야겠죠. 예, 어떤 표현이냐면,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나쁠 때, 고점 부근에서 내려올 때, 중요한 자리 부분을 끌 때는, 이럴 때 추격 매수분 같은 경우는 짧게 끊어내고 간다라는 표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한 여기서 내가 만약 오일소설형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를 잘 잡았는데, 중간쯤에 잡았는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갈지, 업종은 분명히 좋다고 하는데 방송을 봐도 그렇고 내가 분석을 해도 그렇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한 아랫꼬리,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시장에서 당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숨어있는 캡, 이 부분만 잘 활용해서 지지만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투기성 물량들의 매도 압박이 나올 때 충분하게 자유롭게 하락을 좀 즐길 수 있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태울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수 쪽으로 일단 넘어가서 이제 마감이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요. 선물시장 쪽의 수급도 완성이 되는데 계속 이 표현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쉽게 시장 기준으로 이렇게 잡다 그려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이 위는 아직 확인해야 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심적으로 이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여유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준적인 캔들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어놓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와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살짝 하나 정도 늘리는, 즉 요날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월 29일 기준에 대한 저점에 대한 다시 한번 다중바닥이냐 짝꿍댕이 패턴이냐 여유로 한번 찾아본다면 그렇게 무서울 자리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기준점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드디어 SK바이오팜의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내일 혹시 공략이 가능하다면 잡아볼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이 SK바이오팜의 상장으로 인해서 바이오주의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K바이오의 흐름까지 한번 예측 가능할까요? 자, 전반적으로 내일 SK바이오팜은 코스피 지수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코스닥 지수에 엄청나게 돌발적인 뉴스로 호재와 악재를 잡아갈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 부근에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그냥 제 뷰를 그냥 대놓고 말씀 좀 드리면, 상한가로 바로 닫혀서 출발하지 못하면 시장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져오고 바이오 섹터를 전체를 다 튕기기에 내려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체 고점이 막혀 있는데 살짝 이 부분에서 코스닥이 바이오에 대한 위험성, 지금 알테오젠, 메시온 뭐 등등 뉴스들이 호재가 나왔고 그 나오면서 매도 차익 부분이 나왔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블락 물량들이 또 장중 부분에 대한 메이저 자금들이 전체가 엔젤 투자 쪽으로 3년에서 4, 5년 정도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 터졌다라고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걸 따라하고 있었던 계정들이 다시 한번 매도 압박했다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실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소문난 잔치에는 역시나 먹을 게 없더라 라는 표현을 좀 많이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대 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SK케미칼이나 SK부분이 먼저 눌려준 것까지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뉴스에 다시 한번 팔아라, 올라가면 때리는 자리지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저는 SK바이오팜이 상한가 쪽으로 닫혀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표현을 드리겠고요. 매수 타이밍은 제가 보고 장중에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내일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 하면 내일은 어떤 종목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네, 현재 기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캔들에 대한 분석만 하실 수 있다라면 지금 트레이딩 방망이가 짧은 데에서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투트랙 부분인데요. 매집주를 활용해서 끌고 올라가는 패턴에 선침의 관점 쪽에서 성장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또 일부분은 트레이딩 쪽으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앞에서 SK 머티리얼즈로 표현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오 테크닉스가 같은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스 트레이딩 자체가 이렇게 갭을 이용해서 매매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시장에서 호발주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HL사이언스, 건기식 관련 쪽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얘는 숨어서 먼저 조정을 받은 다음 이 그 부분에 대한 선조정 받고 그리고 나서 갭을 메꾸면서 메이저 수급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탄력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업종에 대한 순환매도 또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시간상으로 테스나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테스나가 아직까지는 자리를 흔들어대는 내려오는 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먼저 시장에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 지그재그로 쉬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건 이렇게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 놓고 판단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5만 8천원대 초반부를 테스트가 지켜준다면 업종에 대한 순환매로 다시 한번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상승이 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HL사이언스와 함께 내일 집중적으로 보실 거는 SKC 솔믹스 지금 강하죠. 이 부분은 소재단하고 연결고리 있다. 중소유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보는데 단 트레이딩을 본다고 해도 눌림목 템포상 요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3,900원 정도 기준에서 4,000원 기준으로 지지가 나왔을 때만 트레이딩하러 들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내일도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전략 제시 종목까지 들었는데 아까 수익 난 종목 중에 더 끌고 갈 종목을 분명하게 못 들어서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종목명 그리고 짧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하반기 부분에 집중해서 볼 거는 이 티라이텍 같은 경우는 한 파동만 조금 더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지 포인트를 잘 잡고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14,500원을 기점으로 지지한다면 역시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워낙 많이 언급돼서 사실 저는 언급을 안 드리고 싶은 종목이긴 한데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PI 첨단 소재를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를 했고요. 시간차로 고형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섹터의 관점으로 본다면 들고 가야 되는 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까지 챙겨왔습니다. 김도현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7월 특집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혼란스러운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